우리 차은경 변호사가 완벽하게 잘 처리할 겁니다. 차 변호사님이 꼭 원하는 결과 받아들일 테니 마음 푹 놓고 계십시오. 저는 대전만 믿겠습니다. 정우진 대표님. 정우진 대표님. 차 변호사 표정 보니 정우진 변호사가 대표되기로 한 거 전달 안 했나 보네요. 제가 아드님한테 부탁을 드려야지요. 죄송하지만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래요. 대본이 그렇게 써 있어서 대본대로 연기하는 거. 좋아요. 하나 들어가서 보세요. 14년이야. 어떻게 매일 얼굴 보면서 14년을 속여? 날 지키기 위해서 저는 쓰레기 같은 인간 대리하라고 후배 자리 뺏어가며 VIP 사건 하라고 했던 거니? 맞아요. 선배 지키려고. 같은 팀이니까 솔직하자며. 정우진! 너 참 모순적이다. 재미? 아,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자꾸 그렇게 삐딱하게 답할 거면 그래 업무 지시라고 할게요. 계약은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인 거 선배가 제일 잘 알잖아요. 옛날에는 막 음방하고 라이브 진짜 많이 났어요. 네? 그때 기억나? 뭐? 아니 기억해. 네. 팬클럽이었대. 저 2기, 3기 팬클럽. 뭐야. 이상해. 사진 찍어드린다. 사진 한 찍어줘. 아끼는 동생인데. 사인도. 사인도 해주고. 아 좀 해줘. 반대는 제일 나빠. 변호사 변경해달라는 말씀은 변호사 변경해달라고 말씀하신 건 제가 받았습니다만 한일이 변호사는 우리 요즘 에이스입니다. 아이고 제가 여러 사람 번거롭게 했네요. 역시 약간 거만하게 할게요. 하다가 맞을 것 같아요. 변호사 변경보다는 추가가 단독보다는 공동결론이 나으실 겁니다. 예? 아니 제가 여러 사람 번거롭게 했네요. 예. 아닙니다. 아 제가 이제 한 번만 정리해요. 여러 가지 잠깐만 되게 찝찝하네. 여러 가지를 나야? 소장 검토해봤는데 폭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한 변호사님한테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 와이프 없이는 못 삽니다. 좀 기각시켜주세요. 아닙니다. 이혼 의사가 조치할 경우 필수적으로. 야. 너 앵무새가 뭐야? 내가 앵무새가 뭐야? 야, 너 꽃이랑 꽃이? 아니, 이런 말 안 하니까. 그래, 그래. 네, 하고, 간다. 한 가버렸나? 그렇지, 뭐? 사장님. 아,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있는데,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시죠? 유지영 씨, 먼저 나가시죠. 가사 조사를 받으라는 뜻입니까? 그거 꼭 받아야 됩니까? 네. 이혼 의사가 불일치할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좀... 당신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가사 조사를 받는 거 아니야? 네? 네, 여보세요? 아닙니다. 이혼 의사가 불일치할 경우 필수적으로
그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고생 많았어요. 사실 오늘 이 자리 차 변호사님이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이제부터 두 사람 모든 사건을 단독 진행할 거예요. 이 말 해주려고. 소송 전략 함께 세우는 거는 이제 그만. 홀로서기 하긴 그랬잖아. 잘해보겠습니다. 야, 어디 살인자라고? 너 어디 법원에 와서 거짓말을 찍고 다시 할게요. 그때까지 다 잘 몰랐어. 내 아들 대인이면서 이렇게 뒤통수를 쳐? 그만하시죠. 천안서 씨의 범죄가 언제인가 관련이 없듯이 제 행동도 저희 아버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대장된 건 저입니다. 저한테만 하십시오. 날씨가 엄청 더워요. 오늘 엄청 습해요. 그래가지고 다들 더위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요령은 딱히 없습니다. 견디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을 많이 드세요, 여러분. 유지영 살인 사건 3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지영 씨는 우리 모두가 죽인 걸지도 모릅니다. 제2의, 제3의 유지영 씨를 만들어줘선 안 됩니다. 아, 업무 중에 이렇게 다 나오시면 어떡해요? 저 진짜 괜찮아요. 저 혼자 해도 괜찮아요. 선생님, 이거 써줄게요. 괜히 지나가다가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구나. 또 어떻게 해? 괜찮습니까?